악기 훈련 시작. 어우 죽었다.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편은 바로 코타키나발루 1편입니다 지금 거의 7박 8일 여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고 나서 하루 자고 나서 바로 아침이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산에 가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볼 건데 뭐 독사, 뭐 잎사귀 닮은 개구리, 뭐 밀리패드, 뭐 정갈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굉장히 찾기 힘들고 희귀종인 바로 흑가종의 타란툴라도 찾아서 볼 거고요. 심지어 거대 곤충들이 많은 그 산으로 가서 채집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모습이죠. 안녕하십니까 에그 박사입니다. 우리 에그 박사님이랑 이게 짐을 엄청 꾸리고 있어요. 카메라 인식하지 마세요 형. 계속 인식하고 있죠? 역시 의식. 역시 저희는 지금 산에 올라가면 전기도 없고 그냥 먹을 것도 이제 헌터분이 주시는 거 먹고 하는데 좀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에 왔어요. 아 필요한 거 사려고 하는데 사기가 힘드네. 아니, 한국 비둘기. 자 갑자기 저희는 이것저것 사다가 로컬 맛집을 찾은 것 같아요. 다들 식사 많이 하고 계셔서. 맛있다. 장인의 손길로 아까 굽더라고요. 이게 나시고랭이요, 형? 응, 미고랭, 미고랭. 미고랭? 와, 진짜 맛있네.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쫀득쫀득해. 약간 손으로 먹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소스가. 와. 반대쪽으로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고 식사하고 이제 드디어 고산지대로 떠납니다. 헌터 만나러 2시간 거리에요. 자 드디어 헌터분 접선 장소에 왔습니다. 와 차를 타고 이제 고산지대로 올라왔습니다. 해발 12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풍경 죽여주죠. 와 자 이제 헌터분을 만났고요.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저쪽에 이제 45분 정도 차로 이동한 다음에 2시간을 산을 걸어서 가야 된대요. 미끄러져 위험해.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저는 지금 그냥 끌렸어. 자 저희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산을 이제 2시간을 탈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정글 중에 정글에 왔습니다. 여기 해발 고도 1500m인데 여기서 2시간을 더 타니까 한 여기서 한 200m 이상 더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긴 거머리가 많아가지고 장화 신었고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리얼리티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이 마이크. 하이. 웰컴. 깜복이요. 아, introduce yourself. Yeah, my name is Mike. Yeah. Everyone call me Mr. Tiger. Tiger? Yeah. Because I'm drink a lot of tiger. 자, 이제 갑니다. 여기에서는 허가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2시간을 가야 된다니. 어, 강아지들아 너네도 가니? 가. 그렇지. 아유, 말 잘 듣네. 자, 여기 진짜 해발이 높다 보니까 좀 귀가 살짝 먹먹하기도 하네. 이게 나무에 굉장히 지우리들이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굉장히 습합니다. 온도는 좀 1월달이라 그런지 좀 낮은 편이고 여기 극성수기는 5월달이라고 합니다. 두리안? 와일드 두리안. 진짜 두리안이 있네. 이거가 스퀴럴. 스퀴럴? 아 스퀴럴. 아 다람쥐가 먹었대요. 청설모가. You want to try? Yeah, try. I want to try. Yo. Is it okay? Yeah. Thank you so much. 야생 두리안. Try.
Can you try? Oh, 어, 그런 게 없어. 맛있습니다. 아, 아 이게 러버구. 와, 이게 나무에서 고모를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씩 다 고모 채취하는 게 있고 이게 두리안 나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쭉 올라가 볼게요. 두 시간. 이제 와, 슬슬 좀 힘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생긴 개구리도 발견할 수 있고. 오, 야야야. 오. 강아지들이 갑자기 짐승처럼 막 나타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고가종의 타란툴라도 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느낌. 이게 진짜 탐험 어드벤처입니다, 여러분들.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님. 네. 삼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로요, 뭐로? 정부로 세 글자로. 정... 원 띄울게요. 네. 정부르. 아야야야, 아, 다시. 다시. 생각났어. 생각났어. 자, 다시 띄우겠습니다. 정. 정말로 못 말려. 부르는. 르. 죄송합니다. 못 살리겠네요. 네. 네. 자, 좌회전하세요.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삼행시를 듣고 지금 오글거린다, 땀난다 이러고 계셔요. 와, 여기 진짜 아름답다. 오, 이거 되게 이쁘다. 아, 멘티스가 아니라 메뚜기가 있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 저기. 아, 저 끝에. 네, 이쁘게 생겼죠. 우와, 대나무 진짜 두껍다. 야, 여러분들 제가 한 30분 정도 등산을 하고 있는데 대나무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대나무가 열몇 종이 산다는데 이런 굵기의 대나무는 없잖아요. 이야, 신기 방기. 힘들다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 땀 보여드릴게요. 사립? Yeah. What are you saying? 100m 앞에. 아, what, 100m? 아, 오케이. 이제 100m 정도를 이렇게 가파른 걸 올라가는데요. 아,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 이게 커피? 커피가 이렇게 야생에 난다고요? 약간 도토리 같게 생기긴 했다. 먹는 거래요, 커피로 만들어서. 멘티스, 우리 멘티스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근데 여기가 진짜 멋있네. 사막에 산다면서요. 뭐가 있어요? 진짜 보고 싶었던 사막인데 방패 사막이라고. 네. 방패처럼 네.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사막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있다지 뭐예요? 왜 웃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낙엽 사막이? 그 낙엽 사막이도 있대요. 어? 이렇게 어, 이거 알몬드 잎 아닌가? 아, 진짜 우리가 그 물에 넣어서 하는 거. 아몬드? 와, 카카오. 진짜 크다. 초콜릿 만들 때 쓰는 카카오래요. 이 카카오 몇 퍼센트 들어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여기가 농장이네. 커피랑 카카오 농장이네. 여기 지금 벌이 있어요, 벌. 이야, 이런 식으로 이 벌이 여기서 네, 꿀이 있다고 하네요. 이야, 벌집을 이렇게 해놨네. 와, 여기가 저쪽이 이제 키나발루 국립산입니다. 뭐가 있어요? 아, 고사리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야, 역시 클라스가 다른 크기를 가진 고사리. 뭐 있어요? 오, 그러네. 매운탕집이라뇨. 와, 여기 진짜 맥이 엄청 많다. 오, 그거 닮았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맥이 있잖아요. 저희 뭐 없으면 여기서 잡아서 먹으면 되겠어요. 야, 지금 여기는 헌터분의 그 산 중턱에 있는 집인데 여기 맥이 키우고 계시고 여기 청수가 있네요. 여기다가 구피 키우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네. 중간 지점이라고요? 네, 중간 지점이래요. 여기서 네, 신발 벗고 강 두 번 건너야 된대요. Take off of we shoes and then cross the two river. 슬로우 천천히. 오케이, 갑니다. 왜냐면 저기 지금 아이고 짐꾼들이 아이고 오시는데 저희 먼저 천천히 갑시다라고 하시네요. 잭플루트. 바나나. 와, 잭플루트다. 오, 바나나. 오,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바나나 꽃인데 이제 저기서 이제 바나나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나는 원래 자연 바나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실제로 이제 안에 보면 씨가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씨가 없는데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나나가 수확되면 알아서 잘리거든요, 약해서. 여기 이제 뿌리에서 뿌리로 해서 번식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산에 올라가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합니다. 와, 굉장히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슬 맺힌 거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 되게 이쁘게 잘 나있을까. 예쁘세요? 네? 저요? 아, 저 극티예요. 감성적이시네요. 정글에 오면 약간 F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기 못하시겠지만 저는 극아이 INTP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실제로 사육 환경을, 자연 속에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사육장에 옮기는 거를 이제 비바리움이라 하는데,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글 플랜츠를 조금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자동으로 깨요. 라면 많이 드셨네. 안기 스키쳤어요. 몸에서는 열나지, 얼굴에서 땀나지. 이런 곳이 정글입니다. 습도를 우선 올리세요. 사육장, 비바리움 사육장. 진짜 대형 사육장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플랜츠로 이게 딱 이거 하나 만들면 되겠다. 찰칵!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글 플랜츠 중에서 조금 유명한 거 뭐 없을까요? 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이런 거 보세요. 잘 이용해서 이렇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꽃이에요? 이거요. 우와, 이것도 비바리움 쓰면 진짜 좋겠다. 되게 이쁜데요? 이게 꽃이라고요? 아, 이게 꽃이에요? 이게 무슨 정글 플랜츠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이게 약간 그 기생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버섯 종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하나 또 나타났다. 저기가 크네. 네. 와, 이거 저기 다리 깔고 있어요. 사줘야 되는 건데. 유튜브가 넘어지면 유튜브가. 이제 10분만 있으면 드디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고, 실제로 2시간 좀 아닐 줄 알았는데 실제로 2시간을 좀 더 걷네요. 저희가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있지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서 자는 거구나. 와, 에그박스님 어떠세요? 여기가 부르부르 정부르는 여기가 이제 부르부르 정부르님과 함께 있을 저희 베이스 캠프 아니겠습니까? 2박 3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2박 3일인데 지금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의 거리를 탔어요. 원래 이런데 일본 적 있어요? 여기 진짜 정글이고 진짜 밀림입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기대가 돼요. 아, 저랑 다니면 원래 좀 힘들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 역시 에그박스님. 자, 좋습니다. 아, 저기는 이제 부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 텐트. 좋습니다. 좋아요. 아, 모기만 없어도 자는 건 문제 없습니다. 저기 화장실, 네, 캠프파이어 하고, 등화채집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주변에서 뭐 다양한 생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많이 타보진 않았어요. 이 정도로 오래 타보진 않았고, 보통은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어서 1시간 정도 내로 왔다 갔다 한 적은 많은데, 이렇게 2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편도로 이렇게 걸어 다닌 적은 좀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경사가파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곧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2편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소름 돋았어. 이게 접혀 있다가 폈는데 내 털이 놀란 게 아니라, 우와, 육지거머리, 육상거머리인데 얘네들이, 진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척 하다가 뭐 어떤 동물이 들어가다가 치면은 이렇게 붙어요. 나한테 한 붙고 여기 붙었어. 봤어요? 잠깐만.